희롱아는 머머리 깡패놈들을 참교육하고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직장 상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진상 손님의 차를 직접 발렛 아니 핸드파킹 해주는 괴력의 소유자 주인공 밴디. 도대체 이 여자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프릭스 시작합니다. 밴디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고 그녀의 가족은 대출빚에 시달리는 흔한 서민 가정이었죠. 때문에 밴디는 어떻게든 승진해야 했지만 아무리 헌신적으로 일해도 탐욕스런 직장 상사가 매번 가로막았죠. 업무를 마감한 밴디가 쓰레기를 버리러 향하는데 접근하는 노숙자. 그녀가 몰래 먹을 거리를 챙겨주자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전하고 떠나죠. 이후 퇴근길 자신을 희롱하는 불량배들을 피해 걷는 그때 아까의 노숙자 마레크가 다가와 용건을 전하죠. 여기서 마레크가 말한 파란 알약은 매일 아침 밴디가 습관적으로 먹는 약이었는데 밴디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갑자기 발현된 초능력을 조절 못하는 바람에 큰 사고가 일어났고 당시 찾아온 정신과 의사 슈테른이 사고를 수습한 후부터 계속 처방했었죠. 트라우마와 약 때문에 기억을 잃은 밴디는 마레크의 황당한 초능력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결국 몸소 보여주는 마레크. 끔찍한 사고를 목격한 밴디는 당장 슈테른 박사를 찾아가 이 일을 상담받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그녀.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마레크가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마레크는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남기고 도망갑니다. 밴디는 그날 저녁부터 약을 끊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다음날부터 직장에서 나타나는 변화. 내친 김에 그녀에게 찝적대는 불량배들에게 초능력을 시험해보죠. 확신이 든 밴디는 승진을 가로막는 직장 상사도 응징합니다. 그날 저녁 밴디는 인어를 따라 마레크의 숙소로 향하고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불쾌했지만 당장 궁금한 초능력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후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그것은 바로 그들과 같은 초능력자들을 두려워해 따로 수용한 시설이 있다는 것이었죠. 밴디는 사실 확인을 위해 슈테른 박사의 사무실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 엘마오도 같은 부류란 걸 알게 되고 찾아가죠.
Lass dich nicht stören. Huck, wie kommst du denn hier hoch? Die Dinger unterdrücken deine wahren Kräfte, so wie da in deinem Heftchen. 믿지 못하는 그에게 초능력의 증거를 남기고 떠나는 밴디. 밴디? 이날을 기점으로 자신감이 붙은 밴디는 일상에서 초능력을 남발하기 시작하고 꿈꿔왔던 승진 기회도 단박에 붙잡습니다. Hey, boss. Bendy, hallo. Ich wollte nur noch mal fragen wegen meiner Beförderung. Ich werde Sie nicht enttäuschen, versprochen. Cool. Ich freue mich. Ich konnte die ganzen letzten Nächte kein Auge zumachen und du bist schuld daran. Electroman. 이제 초능력을 믿게 된 엘마오와 일탈도 감행하죠. Mega good. 그러다 클럽에서 여자를 추행하는 양아치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데 Electroman. 이 사건을 슈테른이 알게 됩니다. Also, Sie und Ihre fünf Freunde Frau verprügelt. 그 시각, 밴디는 마레크에게 엘마오, 자칭 일렉트로맨을 소개해줍니다. 자신감이 가득 찬 신입 두 명은 당장 수용시설을 공격하자 말았죠. 하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극구 말리는 마레크. Uns bleibt nichts anderes über als hier im Untergrund zu bleiben. Bis die Welt da draußen. Wir müssen denen helfen, wir müssen die befreien. 밴디까지 가세하자 결국 셋은 쳐들어가기로 하죠. Hi. Haben Sie hier vielleicht ein stilles Örtchen? Nur ist da der Zutritt nicht gestattet. 밴디의 어설픈 연기에 속은 보안 요원 덕분에 아틀라스에 침입한 그들. Da. Dann holen wir die anderen hier mal raus, oder? 각자의 능력 아래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지만 너무 의기양양했던 탓에 위기에 몰리고 말죠. 위기의 순간 초능력을 발휘하는 엘마오. 하지만 일방적인 학살에 충격을 받은 밴디. 그렇게 시작된 분열. Was sollte das denn? Männer, die sind jetzt vielleicht tot. Vielleicht halt eben auch einfach mal nicht. Hör doch mal endlich mit dieser albernen Elektromensch-Scheiße auf. Wegen Leuten wie dir. Sperren sie uns weg. 그 후 이들 셋에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는데 밴디는 남편에게 외도 의심을 받은 끝에 부부싸움에서 초능력을 휘둘렀고 마레크는 경찰에 추적당해 수용시설에 갇혔으며 엘마오는 그를 억압하고 무시하던 아버지를 죽인 뒤 빌런으로 거듭났죠. Das hier ist unsere Bestimmung. 이 과정에서 수용시설에 갇히게 된 밴디는 잊고 지냈던 어릴 적 기억을 되찾습니다. Das war noch versprochen, dass du dir wirklich Mühe gibst. Vor allem aber an unsere Regeln. Hast du mich verstanden? Ja, dann fangen wir doch mal hiermit an. Gib ihn wieder her! 결국 순순히 치료를 받아들이는 밴디. Wir haben mit einer neuen Therapie begonnen, aber wir sind leider erst am Anfang. 슈테르는 유전 가능성을 핑계로 밴디의 아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쳤죠. Vor allem, wenn eine familiäre Vorbelastung besteht. Mein Sohn ist jetzt kein Psycho oder so. Keine Kratzer auf seiner kleinen Seele hinterlassen haben.
Hallo, Wendy. Reichst du mir bitte deine Hand? 물론 밴디를 짝사랑하는 엘마워도 포기하지 않았고 같은 부류인 그녀의 호감을 사서 동료로 삼으려 들었죠. 하지만 밴디가 단칼에 거절하자 엘마워는 그녀의 가족을 죽이겠다 협박하죠. 그날 저녁 도시의 전기를 끊고 밴디의 집에 찾아간 엘마워. Hey, ich hätte geklingelt, aber Stromausfall. 동시에 밴디와 함께 시설에서 탈출하던 마레크가 슈테르니 쏜 총에 맞고 말죠. Ich bin nicht ins Krankenhaus. 약 때문에 능력을 잃은 마레크의 죽음. Was es heißt, frei zu sein. 슬픔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밴디는 인질로 잡힌 가족을 보게 되고 홧김에 반격해보지만 약 때문에 형편없었죠. Wir zwei, wir sind füreinander bestimmt. Ist eure Welt. Qualität an deiner verkackte Bilderbuchfamilie. 절체절명의 순간 Dein Chaos wegmach, Häschen. 가족의 작은 도움으로 부활한 밴디의 반격. 엄마는 강했습니다. Jetzt fangen wir einfach wieder von vorne an, ja? Und dann ist alles so wie früher. Würde das so gern. 하지만 셋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Mama muss gehen. Superheld, genau wie Batman. 의젓한 아들 덕에 마음을 다잡은 밴디는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이후 각지에서 동료를 모은 밴디가 함께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프릭스 원 오브 어스는 2020년 독일에서 제작된 초능력자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보급형 엑스맨 시리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헐리우드 영화와는 다르게 액션씬에서 볼거리가 다소 부족했죠. 그럼에도 일반인이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있던 초능력을 깨달았을 때에 심리 변화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스펙타클한 장면을 기대하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독일 영화의 매력을 어느 정도 느껴볼 수 있는 영화 프릭스. 심심하실 때 넷플릭스에서 찾아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화 소개는 여기까지. 이상 어바웃 타임이었습니다.